레이너 특공대에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원들이 많습니다. 괴짜 같은 느낌이 많이 있지만 말이지요. 히페리온 무기고에도 스완이라는 욕쟁이가 있지만 능력이 좋은 기술자이기 때문에 괴짜인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 스완을 보조하는 젊은 기술자가 레이너 특공대에 존재하지요. 바로 마일로 카친스키입니다. 아침부터 한잔하러 오셨어요? 어린 마일로는 로봇공학의 소질이 있는 켈모리아 조합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나중에 레이너 특공대에 들어오는 만큼 기행을 많이 보여줬지요. 어린 마일로는 여자 탈의실에 원격 조정 자동문을 설치했다가 상급 학년에서 제적당했습니다. 나중에 형이 군대에서 이룬 업적에 고무되어 자신도 형과 같은 훈장을 받기를 원해 학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지요. 그의 형인 빅터 카친스키는 조합전쟁 시절 아테시아 프라임에 주둔한 연합을 농락했던 게릴라 살인마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게릴라전에서 거미 지뢰를 이용한 매복으로 연합을 박살내기도 했지요. 그리고 현재 사용되는 땅거미 지뢰의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역시 형제답게 마일로도 반에서 부각을 나타내며 몇 학년 위로 조기 진급하고 17살의 나이로 사카이 대학교의 기계공학 전공으로 학위를 받았지요. 여기서 카친스키 형제는 서로의 기술을 합쳐 현존하는 어떤 우주선보다 진보된 인공지능 내비게이션 기능을 갖춘 우주선을 설계하는 독립공학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제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었지요. 마일로가 졸업하고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빅터는 잠자던 중 맹스크가 보낸 암살자에게 죽게 되지요. 이유는 조합과 새 정부 사이의 관계를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3자가 볼 땐 카친스키 형제가 가지고 있는 설계도를 누렸다는 주장도 있지요. 이때 형제가 만들고 있던 원형 제작용 작업실도 파괴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켈모리아 조합은 자치령에 분노했으나 이를 마음대로 표출할 수는 없었지요. 켈모리아 조합은 군사적으로 자치령에 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켈라니스 조합장이며 마일로의 삼촌이기도 한 아브라함이 자치령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평화 연설을 하자 마일로는 생각했지요. 이 켈모리아 조합에선 절대 자치령과 맞설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일로는 빅터가 칭찬했던 반란군 지도자 짐 레이너를 찾아가기로 했지요. 진짜 해내셨군요, 대장님. 같이 일한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마일로는 형과 비슷한 영웅을 원했고 자치령에 맞설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레이너 특공대 기함 히페리온에 합류하고 난 후 대원들은 막대한 양의 재력을 포기한 마일로를 높게 평가하지요. 그러나 유일하게 마일로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자가 있었는데 바로 로리 소환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켈모리아 상대로 유혈 사태를 경험했으니 켈모리아 고위층 출신인 마일로를 좋게 볼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환은 마일로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고 둘은 무기고에서 알아주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마일로가 레이너를 따르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자치령에 대적하겠다는 마음이었지요. 그래서 저그를 상대로 자치령과 손을 잡겠다고 했을 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들 정신 차려. 레이너가 우리를 팔아넘겼다고. 하지만 저그의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고 생명을 우선시하는 레이너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따르기로 했던 대장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저게 바로 우리 대장님이지. 이후 레이너를 따라서 자치령에 합류했고 최후의 전쟁까지 히페리온에서 복무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싫어하던 자치령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사람 일이란 모르는 것 같지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대장님. 형과 자신의 꿈을 박살낸 집단의 복수만을 보고 특공대에 합류했지만 마지막엔 우주의 위협에 대항하는 인물로 변했습니다. 그의 형을 동경했지만 그 형보다 더한 업적을 이뤘다고 볼 수 있겠군요.